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브 영이랑 롭스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 영 롭스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의 하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온 제품은 이거예요. 요거 코드 글루컬러 M 하이드로 프라이머. 저는 본품이랑 실리콘 퍼프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로 구매했어요. 얘가 지금 가격이 원래는 2만 원인데 지금은 16,000원에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16,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이 원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하이드로 제품을 구매했어요. 왜냐면 발라봤을 때 쫀쫀하고 매끈하게 발리고 젤 특유의 그런 끈적임이 있다기보다는 발라놓고 흡수시켜주면은 되게 마무리감이 되게 좋아요. 끈적이는 느낌이 없이 그냥 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펼쳐보면 하이드로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수분감을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골고루 메워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진짜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제품은 제가 요즘에 피부가 붉어졌다가 트러블도 왔다 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팩 중에 요즘에 제일 애정하는 템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구매해 왔거든요. 뭐냐면 식물나라 내추럴 오리진 캡슐팩 제주 티트리 PGN 진정 케어. 이게 약간 내용물을 보시면 슈렉 팩처럼 생겼어요. 근데 얼굴에 얹었을 때 굉장히 쿨링감이 좋고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피부가 되게 많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팩 같은 경우는 팩붓이 있으면 좋겠지만 팩붓이 없어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그냥 꼼꼼히 발라주면은 알아서 잘 마르고 팩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 요즘에 진짜 즐겨 쓰고 있어요. 이거 원뿔원할 때 구매하셔야 돼요. 가격이 하나당 1,500원인데 원뿔원할 때 구매하시면 완전 개이득이죠. 저는 이거 원뿔원할 때 무조건 좀 사재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번 정도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냥 사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사세요. 아시겠죠? 냄새도 좋아요. 그 다음 제가 구입한 제품은 요거예요. 마몽드 제품인데 크림 제품이에요. 뭐냐면 마몽드 모이스처 세라마이드 라이트 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을 때 사용해주면은 장벽이 조금씩 메워지면서 피부가 좋아 보여요.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언니 피부에 뭐 썼어요? 피부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원래는 이전에 스킨케어에서 공개했던 제품인데 요거 인텐스 크림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마몽도 똑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날씨가 애매할 때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얘는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되게 쫀쫀하고 보습도 잘 되지만 일단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수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정말 애매할 때 사용했을 땐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무겁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더 이제 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워질 거고 하기 때문에 얘는 제가 다 써서 이제 라이트 크림을 구매한 거예요. 얘는 진짜 발랐을 때 되게 가벼워요. 수분감이 훨씬 더 많은 느낌? 얘는 보습감이 많은 느낌이라면 얘는 수분감이 확 들어간 느낌이에요. 진짜 확. 그래갖고 딱 제형만 떠봐도 알아요. 제형만 떠봐도 되게 가볍고 흡수될 때 약간 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이게 보습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샀습니다. 29,000원이에요. 지금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할인할 때 조금 싸져요. 조금. 그래서 저처럼 이제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는 요거 조금 추천해드려요. 한번 가서 테스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고 온 제품은 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메이블린 유 핀미 파운데이션 120 클래식 아이보리. 메이블린 유혹 하면은 컨실러가 굉장히 유명한데 좀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핀미 파운데이션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얇게 발리고 밀착력도 좋고 마무리감이 뽀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얇게 발리다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부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점은 일단은 색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고 옐로우 베이스, 핑크 베이스로 나뉘어져 있어서 피부 타입별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구매해 왔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짜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3CE 롱에어 타투 아이브로우 마커 내추럴 브라운.
보통 타투 하면은 자기 전에 하고 유지하는 거를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걔는 젤 타입으로 돼 있는 거고 얘는 마커 형식이어서 아이브로우 그릴 때 같이 그려주시면 지속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처럼 좀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이나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생긴 거 보시면 진짜 붓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리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리고 얘가 막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물처럼? 물이 섞인 브라운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냥 힘 살짝 빼고서 슬슬슬 그려주셔도 부담 없이 그릴 수 있고요. 제가 3C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마커 종류가 있잖아요, 브랜드에서. 근데 제가 머리가 되게 밝잖아요. 기본으로 나와 있는 색상들은 조금 더 어두운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본 결과 3C가 그나마 제일 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처럼 밝은 모이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려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짜잔! 이거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내 손바닥만 해. 메이블린 요 컬러졸트 페인트 틴트 매트. 매트 2번 비터스위트 만다린 반전 자몽. 이거에 대한 썰이 있어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이대에서 친구 만나려고 친구 기다리다가 너무 할 게 없어서 올리브영에 갔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하면서 발라봤거든요. 페인트 좀 오래 갈 것 같고 이러면서 딱 발라봤는데 되게 지속력도 좋고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사야 되는데 하다가 까먹다가 이번에 사게 된 거예요. 가격은 8,500원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양으로도 되게 많이 바를 수 있어요. 색깔은 확실히 레드 오렌지 형광기 살짝 도는 자몽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이런 자몽자몽한 레드 오렌지 색상은 저한테 찰떡이어가지고 색깔도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롭스에서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삐아 제품이에요. 삐아 쉐이드 섀도우 모태그,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코지밍크. 요렇게 해가지고 롭스에서 삐아 제품 두 가지를 사왔는데 발색을 좀 보여드릴게요. 모태그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에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색상입니다. 코지밍크는 무펄의 딥브라운 색상이에요. 보셨죠?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색상이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모태극이 3,500원, 이거 코지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요거예요. 요거 입술팩. 입술팩인데 얘가 뭐냐면 퓨어 스타일 추쉬 립팩 오리지널 허니. 진정 보습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딸기 제품이랑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허니 제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입술엔 꿀인가 봐요. 허니 제품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하나만 사왔어요. 가격은 1,500원이에요. 이거 근데 시트가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전 얇은 시트가 좋더라고요. 좀 두꺼우면은 안착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다 뜨더라고요. 근데 되게 얇은 시트인 것 같아서 좋아요. 만졌을 때 되게 얇아. 이렇게 해서 롭스에서 요거 립팩까지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제가 살도 좀 많이 쪘고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런 게 존재하더라고요. 요게 글램디 5칼로리 워터 젤리 요게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하나에 1,500원? 1,50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과랑 복숭아를 샀어요. 일단은 제가 사과를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느낌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식감이 너무 흐물흐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작년부터 저한테 추천했던 제품이 있어요. 걔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나한테 나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한 게 맞나 했더니 이게 지방을 녹여준다 한번 해봐라 미쩌의 본전 아니냐 먹어봐라 나는 안 됐어도 너는 될 수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안 샀던 제품이었는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팔더라고요. 굳이 입이 희석해 먹을 필요가 없는 깔라만시가 팔길래 제가 샀습니다.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2+1하고 있어요. 가격은 하나당 1,500원 해가지고 3,000원에 세 가지를 구매해왔습니다.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맛있을까? 나 괜히 막 싱거 먹고 이러면 입맛 돋구잖아요. 더 잘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친구가 살을 못 뺐나? 어? 와, 벌써부터 신데? 레모나 냄새 난다. 와, 와, 진짜 셔요. 이게 지방을 녹여주는 게 확실한가요? 써요. 시다 못해 써요. 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브영이랑 롭스에서 총 구매한 가격이 102,100원입니다. 봉투값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씩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괜찮은 제품들만 제가 또 쏙쏙 뽑아왔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쪽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도 꼭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럼 진짜 빠이!